저희가 지금 Z는 A 플러스 BI라고 나와가지고 막 푼 친구들이 있어. 맞지, 자연아? 네. 그렇게 부르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어. 그러면 얘는 지금 일단 보면 얘를 만족시키는데 딴 거 구할 필요 없고 얘들이 실수인지 아닌지만 알려내는 거잖아. 그러면 분모에 Z 곱하기 Z랑 Z의 바가 있으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등식의 양변에 Z 곱하기 Z의 바를 곱해버리자. 그래서 분수를 좀 없애자는 얘기야. 그럼 얘 뭐가 돼요? Z의 제곱 되지. 여기다 이거 곱하면 뭐가 돼? Z의 바의 제곱 되지. 여기다 이거 곱하면 뭐가 돼? 마이너스 2의 Z 곱하기 Z의 바가 되지. 맞아? 여기까지 돼? 넘기면 플러스는 0 되지. 이게 뭐지? Z 플러스 Z바의 원인대로. 얘가 뭐야? 0. 그럼 Z는 마이너스 Z의 바라는 얘기야. 여기다가 마이너스 Z의 바 넣으면 마이너스 2Z의 바. 이게 실수니? 꿀잖아. 그냥 복소수라고 했는데 복소수에다 바 붙여서 마이너스 2 곱했던 이게 실수다. 그 다음 얘는 Z랑 Z 마이너스 Z의 바 같으니까 얘 대신에 마이너스 Z의 바 넣으면 계산은 얼만데? 마이너스 1이거든. 얘네? 그 다음 얘는 Z 플러스 Z의 바 얘가 얼마라고? 0이라고. 그럼 이거 얼만데? 0. 그럼 실수잖아. 그럼 답은 얘는 뒤로 더 넘어가서 훨씬 빠르잖아. 이해돼?